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자캐스트 일석을 시작합니다. 청취자분께 동네 밀고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훈작입니다. 네. 우리 훈작은 자캐스트가 팟캐스트 아니고 자캐스트. 자캐스트라 했어요? 자캐스트? 자켓 입고 오셨군요. 네. 자캐스트. 애교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애교했습니다. 네. 또 이게 맛이죠. 네. 네. 생방에 마시고. 자캐스트. 네. 자, 밀떡. 예, 심창이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밀떡 시간. 전에 왜 그, 저희가 그, 아, 우리가. 네. 유명한 우리가? 명장이랄지 네. 또 역사 속에 또 밀리 관련된 인물들을 시리즈로 또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고요. 네. 옆에 계신 우리 훈자크님이 많이 소개시켜 주셨고 제가 뭐 여러 시리즈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인물과 그리고 현재 네. 전쟁터, 네. 전장터. 이번에 한번 그까지 네. 훈자크님이 사실은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를 하시고. 잠시 그 좀 떠나 계셔요. 잠시만 안녕. 예, 잠시만 안녕 하시기 때문에 훈자크님이 예전에 그 하셨던 것들이 이번 그 제 멘트에 갑자기 생각이 나셨는지 쭉 그 인생을 반추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 밀떡을 반추한 이거 자꾸 이거 예, 네. 이게 내려오네요. 괜찮습니다. 예,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꽃미남이시기 때문에 예, 예. 하, 자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잘막잘막하게는 많이 나왔던 명장들이 있었고 실제 네. 그 주제를 다뤘던 명장들도 있었는데 미국, 독일 요렇게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그 요번 2주간 댓글에 발터 모델에 대해서 네. 발터 모델 유명한 명장이죠. 특히 안 알려진 처음부터 안 알려졌던 명장인데 최근에 그 자료 그리고 그 이전 90년대 자료에서 많이 밝혀져서 네. 이 사람이 진짜 명장이었구나. 진가가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다뤄봐야 될 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시간에는 한번 발터 모델 2차 세계대전에 각 독일, 전역에서 네. 활약했던 발터 모델. 흔히들 얘기하죠. 방어의 귀재. 그렇죠. 우주방어. 귀재... 우주방어. 아, 좋습니다. 우주방어. 아. 또 그런 또 그렇게 치고 오시는군요. 예. 네. 또 매기시는데. 알겠습니다. 매겼대. 제가 너무 큰 걸 말했네요. 네. 아닙니다. 우주방어. 네. 너무 높이 갔습니다. 아하. 약간 뭐 이제 방어전의 규제고 그것도 같은 그 방어전의 규제라 불리는 그 만슈타인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또 전술을 썼던. 사실 만슈타인은 그 육군 제 육군을 그 구출하기 위해서 네. 만슈타인이 구원으로 나섰고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방어라고는 하지만 네네네. 제가 볼 때 만슈타인은 공격에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참모 쪽으로 좀 더 그렇죠. 정통적인 네, 참모 장교고 네. 재밌는 게 이 발터 모델과 만슈타인이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나 인생이 딱 대척점에 있는.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이 그렇구나. 배경이 좀 다른가요? 배경 자체가 다르죠. 일단은 만슈타인은 이름에 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폰이 들어가 있다는 건 독일에서 폰. 귀족이라는 얘기죠. 귀족 가문 출신이고 정통적 대대로 군인을 해온 군인 가문 출신입니다. 폰. 군인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그렇게 키워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발터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가문 쪽에 뭐 군인은 전혀 없었고 폰에 폰자도 안 들어갑니다. 네. 네. 모델 뭐 이쪽 아닙니까? 그렇죠. 아 모델 뭐 그런 모델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남자라 뭐 별 흥미 없고요. 네.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 모델만 예. 네. 살짝 샜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모델 발터 모델 네. 발터 모델 하여간 뭐 그런 뭐 군인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심지어 음악 교사였습니다. 아 음악 교사였고 그 심지어 아들이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어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원래 뭐 라틴어, 시 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약간 그 숙맥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인문학도였다. 예, 그런 쪽도 있었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걸 하면은 또 몸이 좀 허약한 편이었어요. 아, 네가 군대 가서 뭘 할 거냐? 쓰러진다 너 갔다가. 그런데 네. 어떻게 이렇게? 그 정도였고 실제로 사관생도 시절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아. 고생을 하고 막 몸이 허약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겨내. 또 훈육대장을 잘 만나서 이겨내고 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 만들고 이
복근 딱 만들면서 네. 그 겪어낸 그 견뎌낸 거죠. 이겨낸 거죠. 복근 만들었던 얘기가 나옵니까 어디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였어요. 군인들은 거의 만들긴 하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만들었으면 좀 그것도 아쉬운 거죠. 아니 근데 그 저 복근 얘기가 나왔는데 훈자크님은 복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에 그냥 줄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도 미트입니다. 네. 네. 진짜 평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능성 있었는데. 어 약간 복근. 좀 지금도 저는, 근데 슬림하셔가지고. 근데 운동은 안 해가지고. 아예? 줄로 구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군 시절에는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이게 젊었다고 이게 뭐 그 식스팩 생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역시. 정말 헬스장에서 지금 죽을 똥 살 똥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생기는 게 왕짜지. 야, 그렇습니다. 진짜 왕짜 대단하죠. 훈육 대장을 만나서 고진 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고진감내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군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모델 발터 네. 모델 계속 이어주시죠. 아니 그런데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근데 네. 어떻게 이 군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아, 그 사람이요? 예. 인문학도인데. 그게 친구 아버지의 영향이 좀 많았죠. 친구 아빠가 뭐 군인이었나요? 네. 친구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그분을 보고서 아, 나도 군인이 돼야지 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친구 아빠.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김나지움. 독일에서는 이게 중고등학과죠. 그렇죠. 네. 네. 김나지움 좀 좋은 데인데. 김나지움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 좋은 데 나왔나 봐요. 그 친구 김나지움 아버지를 보고서 아 인생의 롤모델이다 아하. 군인이 돼야겠다 멋있었나 보네죠. 네, 하고 딱 그 네. 지금 그 사관생도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그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하, 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계속 이어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관학교 들어가서 그 나름 거기서 공부 잘하고 네. 우수한 성적을 냈고. 네. 싹수가 보였죠 말 그대로. 싹수가 딱 보였는데 또 이게 군인에게는 그 전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1차 대전이 터집니다. 마침 1차 대전이 터지네요. 예. 1차 대전이 군인도 때가 맞아야 된다는 게 뭐 예. 사실 미국 장군들도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 전후 이 평화기가 길어지면서 아 그러면 빨리 못한 사람들 그렇죠. 많죠. 예. 전쟁 터져야 또. 네. 늘 사람은 뜨는 뭐 그렇다고 해서 폭투가 때 네. 그거의 혜택을 진짜 많이 받는 거든 말씀드립니다만 밀덕에서 뭐 전쟁을 네. 아유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네. 아닙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군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네. 이렇게 또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되는 건데 올해 밀리매니아 분들이 네. 더 그런 열망이 강해요. 네. 네. 전쟁을 알기 때문에 더 네. 전쟁을 피해야 되고 뭐 어찌됐든 발터 모델이 그 명장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됐던 게 하필이면 그 배경이 된 1차 세계대전이 네. 발발을 합니다. 딱 만나서 이제 참모장교로 여러 전투에 참가를 하고 어떤 전투에 뭐 베르뎅 전투에도 갔었죠. 아, 참모장교로 참가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 처음에는 참모장교는 아니었고 예, 소대장 중대장으로 했는데 네. 그때 또 부상도 많이 당했어요. 부상을 제가 한 두세 번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도 당하고 근데 거기서 파편에 네 아, 파편에 막 당하고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 그때 또 우연히 거기서 또 그 전공을 세운 걸 보고 사단장이 참모학교 가보지 않겠는가? 저는, 맞습니다. 네, 그 역시 싹수가 있다. 네. 심지어 이 참모학교 권유라든가 이런 게 또 독일 군인한테는 굉장히 장군으로 가는 또 길이기 때문에 아하. 네. 그것도 나와야 이게 또 그 일반 참모로 그 부임해서 장군으로 가는 길이 되죠. 그렇습니다. 역시 만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당시에 만슈타인은 원래 또 워낙 엘리트고 해서 원래 참모 코스 밟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독일도 뭐가 있냐면은 그 일단 초급 장교는 초급 지휘관 시절을 겪어야 된다 하는 그게 있었는데. 아,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만슈타인도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워낙 사관생도 시절부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독일군 사령부에서 네. 얘는 어설프게 그 전선 보냈다가 오래 있게 했다가 죽으면 이건 우리 독일군의 손해다 해가지고 조기로 전선에서 빼서 그 참모 코스 밟게 하죠. 아 그랬나요? 네. 그 정도로 엘리트였고 어쨌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다른 인생의 역정을 겪어서 다시 또 2차 대전 길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에 그때부터 싹수가 있었죠. 네. 발터 모델 소대장 시절부터 그 지휘력이 좀 있었고요. 그걸 눈여겨본 독일 수뇌부가 네.
뭐 참모 보병연대 그 학교도 보내고 부관을 하면서 예, 그때 예, 예. 이제 딱 예,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 가지고 눈여겨 보았고 1차 세계 대전의 그 독일의 어떤 패전으로 인해서 상당 규모 독일의 국방이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네. 당연히 그 군인 숫자 네. 또 제한을 받습니다. 10만 명이요. 매우사유조에서 뭐 장교 수부터 장교는 몇 명? 네. 뭐 네. 이렇게 네. 다 나눠요. 근데 그 장교 수를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4천 명을 네. 아, 기본적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네. 그 뽑습니다. 그 안에 모델 발토 모델 자체는 나는 안 들어갔겠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 패전으로 인해서 그 군인의 어떤 길이 난 이 길이 아닌 게벼 하고 한참 좀 뭐랄까 갈등을 겪었어요. 그만 두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4천 명의 명단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후 독일이 다시 이 아주 그 강력한 국방을 갖기 시작하는 그 30년대 중반부터 일 전면에 다시 나서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거기 포함이 됐었군요. 예. 그래서 계속 뭐 2차 세계대전 발발이 되면서부터를 좀 네네.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 그런 시기를 겪었고요. 그다음에 뭐 1920년대 이렇게 뭐 그 폭동 진압 같은 데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고위층과 친분을 만들면서 그 나름 출세 가도를 겪게 되죠. 네. 그때는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발토 모델이 그 나치 신봉자다 이런 네, 그게 의견도 또 있고 예, 논란이 좀 네,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뒤쪽에 가서 조금 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훈자크님은 그 뭐 뒤쪽에 가서 얘기를 하던 앞쪽에 가서 얘기했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 발토 모델을 나치주의자로 보세요? 아니면 네, 신나치여서 그 이렇게 뭐 네, 관여가 예, 안 된 승진한 거냐? 뭐 근데 일단 뭐 나치의 말을 나치애가 아니고 네. 히틀러의 소방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히틀러의 소방수였다. 초반에는 히틀러하고 뭐 그렇게 접점도 많지 않았고 그 뭐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네. 잘 나가지 못할 때니까 주목을 받은 뒤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세트 메뉴가 아니었나? 네. 조금 의견에 가까운데 네. 발토 모델이 군을 신봉했고 네네. 군을 자기가 군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어찌 됐든 그 당시 그 나치당의 어떤 그 모토가 됐던 게 있잖아요. 뭐 독일 강대해진 독일을 다시 네. 만들자. 여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년부터 네. 군비 확장이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하는 모습이 네네.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역에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종료가 될 때까지 전쟁이 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계속 이어나갈 네. 때 조금 늘어질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동부전선의 그 방어전에 네, 네. 뭐 각종 방어전에 르제프 전역도 그렇고 그렇죠, 예. 각종 방어전에서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발휘했고 네. 또 그 능력이 심지어 지금 풍전동화 같은 서부전선으로 다시 소방수처럼 맞습니다. 또 네. 와가지고 그 서부전선 사령관 명성을 떨치게 네. 되죠. 네. B집단군 사령관까지 겸임하면서 그렇죠. 네. 논매를 후임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발토 모델이었고 뭐 종전까지 이렇게 그 히틀러의 각종 뭐 저 방해 내지는 오판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독일을 살려보고자 끝까지 노력했고 마지막에선 뭐 나치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네네. 소년병들 다 보내고 하는 그런 멋진 네. 장면을 연출하기도 멋진 했습니다. 예 멋진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그 명장으로서의 네 부하의 어떤 그 투항 권유도 그랬죠. 상황이 이렇지만 네. 내가 독일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이고 나의 책임하에 수십 명 수천 명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내가 여기서 백기를 들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장군이죠. 독일군 모토가 또 원수는 항복하지 않는다. 이게 또 있어가지고 네. 이걸 또 어찌 보면 2차 세계대전 전 전역에 걸쳐서 발토 모델은 참전을 했고 네. 독일의 참명한 성과를 다 남겼죠. 네, 참군인 중에 한 명이라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또 세세하게 또 우리 그 계속 그 또 일단은 뭐 예, 2차 대전 그 개전 전에 39년에 개전이 되는데 38년에 했던 소장 진급에서 이제 장군이 돼요. 독일군은 준장은 없기 때문에 소장이 되면 바로 소장부터 장군. 아, 그런가요? 네. 소장이 독일의 그 상급 대장 또 뭐 보병 대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그 상급 대장 다음에 이제 원수죠. 예. 네. 네. 그런 식인데 어쨌든 뭐 소장부터를 이제 장군으로 보죠. 제가 알기로는 2차 대전 시작할 때 대령 아니었나요? 소장이에요? 38년에 소장으로 지금 진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럼 38년에 그리고, 소장이면 소장으로서 2차 세계대전을 맞은 거네요. 네. 네. 했는데 근데 또 참모학교를 나와 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그 장군 참모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 4,00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장교의 발토 모델이 독일이 쓰고자 했던 건 참모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참모의 그 뛰어난 능력을 아닌 게 아니라 발휘를 했고 네. 말씀대로 2차 세계대전 발발 그 폴란드 침공부터 보면 그때도 당연히 참모 장교였고요. 네. 계속 참모 장교 역할을 하다가 이제 야전군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그렇게 됩니다. 되죠. 일단 초반에는 왜냐하면 그 일종 블리츠크리크라 불리는 전격전 때 그때는 워낙 그 불세출의 하인츠 구데리안이나 구데리안. 에르빈 롬멜이나 이런 스타 장군들이 나왔는데 그 시기엔 아직 그 모델의 이름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예, 예. 프랑스나 폴란드 전역 당시에는 참모장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구데리안 오히려 저 발토 모델은 구데리안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항상 그 구데리안의 창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창끝이었죠. 예, 기갑의 어떤 기갑 부대의 그 참모장교로서 기갑전을 구데리안이 구사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참모 역할을 충실하게 네. 했고 네. 그렇게 했었고. 뭐 폴란드, 프랑스 침공까지 그랬고 그 이후 이제 발토 모델이 전격적으로 야전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네. 사단장, 네. 사단장이 되면서부터 저걸 그 자기 명성을 떨치게 되죠. 네. 네. 제가 알기로 3기갑 사단장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데 네. 그 3기갑 사단 하면은 동부전선에서 그, 네. 네. 바바로사 작전에 예. 4집단군, 4기갑 집단군의 예하 사단입니다. 하인츠 구데리안의 그렇습니다. 그 예봉이죠, 예, 예봉인데 그때부터 이제 구데리안과는 어떤 뭐랄까 단짝이 되는 거죠. 단짝이 되고 굉장히 둘이 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네,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발토 모델이 또 중요시했던 게 어떻게 보면 현대 전술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제병 합동 전술. 이거를 또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제병 합동 전술. 제병 합동이라는 건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 때부터 그 확보된 적을 할 수 있는데 입체 기동전이죠. 3차원 입체 기동전. 입체 기동이라면은 저기 나오는 건데. 진격의 거인에 나오던 겁니다. 칼 들고 이제 근데 입체 기동전의 효시라는 뭐 얘기도 합니다만은 네. 뭐 저는 그 이론에 조금 뭐 이제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니죠. 네. 아닌데 저 입장에서는 아닌데 어찌됐든 뭐 발토 모델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 신개념에 네. 그걸 이제 구데리안이 구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참모 역할을 많이 했었기 네. 때문에 뭐 발토 모델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죠. 네. 그러니까 뭐 효시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그거를 뭐랄까 좀 확립하고 정립시켰다고 네. 해야 되나? 그 특히 포병 운용하고 네. 그다음에 공군 운용에 있어서 연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렇습니다. 공군 특히 그 공군 운용에 연계를 했던 게 근접 지원 같은 예, 이 그 발토 모델이 2차 세계 대전이 있기 전 네. 그 참모 역할을 할 때 부대가 공군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그 지상군 육군의 부대의 참모장으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군을 굉장히 이해를 잘했고요. 예. 공군과의 그 합동 작전이 중요하다는 걸 네, 병참부에 있으면서 예, 이해하고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게 되는 장교죠. 그렇죠. 네. 혹시 훈자크님 네. 이렇게 우리 나만 그냥 질문을 하니까 조금 밋밋한데 네.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좀 있으면 이 기자님께. 아니, 저는 또 워낙 이 방어에 뛰어나고 아. 하다 보니까 이 발토 모델이 다른 지역에 혹시
이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아, 이것도 예를 들어 뭐 북아프리카라든지 이런데 이제 보내졌으면 크게 매기십니다. 우리가 이 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VS 놀이가 우리 지금 굉장히 그 이슈 그렇죠. 저 뭐 흥미롭잖아요. 맞죠. 그거에 또 한 핫한 게 네. 이프라는 가정을 줬을 때 그렇죠. 밀리터리에 또 이프 또 중요하죠. 네. 북아프리카 네. 전선에 네. 북아프리카 전역에 만약에 롬멜 대신이나 네. 뭐 어찌어찌 해서 네. 발터 모델이 참전을 했다면 어떤 강구였을까? 이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네, 스타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틀리죠. 네. 스타일이 틀리고 롬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급 신경 안 쓰고 네. 참모 그 보급 참모한테는 그 지옥 같은 사람이었죠. 정석은 아니죠, 약간. 네, 네. 그냥 뭐 보급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무조건 공격이다. 근데 이렇게 그런 식이었는데 발터 모델 같았으면은 그거보다는 좀 신중하게 가면서 전역을 좀 더 길게 그렇죠. 끌고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원래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또 답도 될 수 있는데 네. 훈자코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발터 모델이 이제 스타일 자체가 네. 이렇게 딱 그 진격하기 전에 네. 가장 이제 앞 문도에 나와서 네. 이렇게 쭉 전황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많은 장군들이 그렇긴 하지만 네. 특히 그러니까... 발터 모델은 이 정보 수집을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저도 굉장히 좀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아... 롬멜도 잘해줬지만 네. 아... 예. 꼼꼼하게. 저는, 새로운 지형을 체크하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예, 발터 모델의 특성과 그 어떤 그 그의 능력상 북아프리카 전선이었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상대편 몽고메리도 네. 준비 안 된 공격을 절대 안 하는 그 신중파였죠. 신중파였잖아요. 네. 아, 그러면 뭐 신중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완벽주의라도 표현하는데 이런 그 몽고메리와 함께 다른 스타일이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 뭐 그 여러 가지 보급이나 지원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긴 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도 그 어떤 그 작전을 짜고 그런 거에 능통한 모델 발터 모델을 가정한다면 한동안 서로 지켜만 보는 어허. 소모전 내지는 지켜만 보는 그냥 그 성향이 비슷하니까 네네네네. 그런 또 축구로 따지면 둘 다 네. 수비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감방격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제비 대전이군요. 재미가 없는 그런. 오히려 전선이 고착화되거나 아니면 빨리 끝났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빨리. 네. 빨리.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완벽함. 누가 이겼다? 네, 완벽함을 누가 이겼을까요?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래도 몽고메리 쪽이 우위에 있지 않을까. 결국은 보급이니까. 보급의 승리였다. 네. 네. 보급을 또 가정을 둔다면 네. 또 지중해 전역에서 그 독일의 어떤 토브룩이나 뭐 키레나이카 그렇습니다. 모든 보급 그 경로가 안전했다면 저게 볼 때는 뭐 독일 쪽에 나치가 승산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볼 수도 있고 일단은 뭐 근데 또 모델이 장점이 뭐냐면은 기회가 딱 보이면은 그때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파고드는군요. 맹수하죠. 네. 딱 저게 허점이 보인다면은 바로 그냥 그렇습니다. 소격과 폭격을 방어를 잘한다는 얘기는 네. 반대로 틈새가 보이면 바로 공세로 전환한다는 그렇죠. 그런 반대. 특히 발터 모델이 예. 그거 그 전장에서의 즉각적인 판단 능력이 네.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 뭐 한 인물을 다룰 때 상당한 그 이야기거리가 많고 시간도 네. 많이 소요되고 그럽니다. 그 뭐 발터 모델이 또 다른 기회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분 두 분에게 한번 그 각각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발터 모델 한마디로 어떤 장군이었을까? 본인이 생각하는 발터 모델은 어떤 장교였을까? 우선 뭐 훈자크님.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방어 대장이다. 처음부터 우주방어, 그 끝까지 네. 우주방어.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하신 기자님께 네. 대미를 장식할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히 드리려고 그러죠. 저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훈자크님은 우주방어 한마디로 우주방어. 표현하셨고 네. 우리 이 기자님. 일단은 뭐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은 군인을 천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천재다. 왜냐? 멋진 말이에요.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군인 그만둘라고 몇 번이나 했던 사람이 네. 결국은 독일이 망하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최후까지 싸우고 자결까지 했어. 네. 자결했죠. 네. 자, 그 독일 나치의 그런 어떤 뭐 나치주의나 나치 사상 뭐 히틀러
뭐 온갖 그 악의 무리 쪽에 있는 그런 그 추축국이죠. 네. 그렇지만 그 추축국 독일에서 나치에서 명성을 떴던 명장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스타 장군들이 많죠. 네, 네. SS 출신의 그 어떤 그 뭐 정치 군인들보다는 네. 실제로 그 독일 국방군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장성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장성 중에 하나였던 발터 모델. 다음 시간에도 분명 이 발터 모델에 대해서는 얘기 나눌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요것으로서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현역 밀떡!